뜨거워지고 있는 날씨만큼이나 치열해지고 있는 순위 경쟁.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같은 경우에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사상 유례 없이 1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고려대와 단국대, 연세대와 중앙대까지 4파전을 벌이면서 시즌 끝까지 치열한 1위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위권 싸움도 치열합니다. 항상 하위권에 머물렀던 상명대학교가 주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세 팀이 치열한 주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아쉽게도 오늘 경기를 펼치는 경국대는 항상 플레이오프에 단골로 출전을 했는데 현재 2승 5패로 약간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홈팀 건국대학교 이진욱 선수와 최진광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지난 상명대학교전에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아쉽게 패배하긴 했었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건국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항상 6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서 플레이오프에 단골로 진출을 했는데요. 작년에 원투펀치를 이루었던 그 고향 오리온의 김준희와 장문호란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진욱과 최진광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정규리그 앞단에 못 뛰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때문에 지금 2승 6패로 좀 아쉬운 성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중앙대학교 후반기 첫 경기였던 조선대학교와의 경기에서 기분 좋은 첫 승을 따내면서 후반기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중앙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팀을 이끌었던 박재현과 박재한이라는 선수가 프로에 진출했지만 1학년 역대 고교 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양홍수 선수, 그리고 또 수진국 센터인 재물포구 출신의 박진철이 합류하면서 현재 7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만약에 승리한다면 8승 1패를 거두면서 단국대와 함께 공동 2위까지 랭크됐으면 조라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건국대학교 최진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광 선수 지난 상명대학교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상 공백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무릎이 계속 안 좋아서 이건 쉬어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계속 코어 운동 위주나 웨이트 위주로 하면서 계속 몸 만들면서 쉬고 있었어요. 네,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시험도 굉장히 잘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교직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잘 봤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지난 상명대학교의 경기에서 석점슛 4개 터뜨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슛 감각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부상 공백 때 뭐 좀 슛 감각이 끌어올렸나요? 네, 복귀하고 계속 슛 연습에 매진을 많이 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쏜 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맞상대를 펼치게 될 중앙대학교 높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드진의 활약이 좀 필요한데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평균 득점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리바운드나 기본적인 것들 잘 막아서 잘하면 그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광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중앙대학교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박진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진철 선수 중앙대학교 요새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팀원들 간의 호흡 어떻게 맞춰가고 있나요? 지금 아직도 맞춰가는 단계이긴 한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계속 부분적인 움직임 위주로 해서 패턴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손발도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철 선수 이제 양홍석 선수와 더불어서 중앙대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신인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홍석 선수와 팀 내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홍석이랑은 장난 되게 많이 치고 네. 평소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고 운동할 때는 아직은 서로 지낸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 최대한 맞춰가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철 선수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나요? 잘 봤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전, 건국대학교 역시 빠른 스피드를 통한 농구를 하는 팀입니다. 건국대학교전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진욱이 형이 중심으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욱이 형 중심으로 막전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이제 현석이 형이 워낙 높이가 좋으니까 한 사람 죽더라도 현석이 형 박스아웃 같은 거 철저히 하고 그렇게 위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대학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연휴, 좀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휴 때 뭐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는 만약에 쉬더라도 다음 주 연대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 연습으로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 열심히 연습해서 연대전에서도 또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철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 더위가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긴팔을 입고는 안 되게 힘들 정도로 밖에 날씨가 완전히 화창함과 더움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농구장에 와서 함께 대학 농구를 즐겨보는 것이 피서로 갈 수 있는 또 맥주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맥주인가요? 네. 아닌가요? 네, 학교라서 이게 좀 네. 네. 어쨌든 뭐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네, 건국대학교 홈팀입니다. 건국대학교 네. 같은 경우에는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또 좋은 활약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장문호와 김진유가 건국대 공수를 이끌었다면 올해는 이 이진욱과 최진강 선수가 공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네. 계속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건국대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좀 넣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의 부상 공백 때문에 건국대학교 2승 6패 7위에 12위에 또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건국대학교는 항상 지난해까지 정규리그에 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네. 지금 2010년 대학농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저조한 2승 6패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진욱과 최진강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반전의 길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원정팀 중앙대학교 후반기 첫 경기였던 조선대학교전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공동 3위에 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대는 좀 연세대와 당국대, 고려대 와 지금 치열하게 4파전을 1위를 싸움을 위한 1위를 4파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유례가 없는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고교 무대에 가장 최대로 평가받고 있는 그 양홍석이 합류를 하면서 지금의 네.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부분에서 중앙대학교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높이가 좋다 보니까 리바운드 측면에서도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박진철이라는 선수가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양홍석 그리고 그 최공력이 전 김국창까지 게다가 또 4학년에 이우재라는 선수가 있는데 4명의 선수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높이에서 아주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건국대학교 빠른 농구 그리고 이제 스피드 농구를 펼쳐줄 때 어시스트나 이제 스틸 같은 부분이 조금 앞서가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의 빈 공백 이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 건국대학교는 어떤 공수의 중심이 이진욱과 최진강으로 옮겨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시스트나 스틸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선수가 공백을 보이면서 지금 두 부분에서도 아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양팀 선발 명단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고영석, 서현석, 정겨운, 최영욱, 이진욱 선수. 이진욱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중앙대학교 이우정, 김국진, 장규호, 양홍석, 그리고 김우재 센터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기존에 어떤 그 이진욱이 포함된 어떤 베스트 라인업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김국진이나 다른 선수들을 기존의 베스트 라인업이 아닌 약간의 변칙 라인업으로 선발을 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이제 이전 경기들 살펴보면 건국대학교는 상명대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네.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상명대가 4승 5패로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그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반영하듯이 예, 상명대학교한테 패하면서 2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중앙대학교 뭐 지난번 경기에서는 교체 명단에 있는 전원이 또 득점을 하면서 또 네. 진기록을 만들어냈었던 네, 그렇죠. 중앙대학교죠. 네, 중앙대학교는 그 개막전이었던 연세대전 이후에 지금 7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양홍석과 박진철이라는 높이와 테크니션이 합류하면서 지금의 호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의 이제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김국찬 선수 뭐 192cm입니다만 양홍석 선수와 이제 김우재 선수가 센터 라인을 맡게 되겠고 그렇죠. 이에 맞서는
건국대학교는 서현석 선수와 정기원 선수가 또 골밑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서현석 선수는 뭐 2m 가까운 신장이고요. 네. 어떤 그 운동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육상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빠른 트랜지션, 2m의 키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과 어떤 덩크슛 능력이 좀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잘 뛰는 선수, 그렇죠. 서현석 선수죠. 캥거루 같습니다. 네. 네, 저번에 이제 조선대학교의 경기에서 풋백 네. 덩크. 아, 네, 이번 그렇죠. 2017 대학 남녀 농구리그의 네. 최고의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베스트 5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고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조금 반팔 차림과 함께 또 시원한 음료수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봄 가을이 없어져가지고요. 그렇죠, 갑자기 네. 쌀쌀하다가 예, 갑자기 지난주부터 너무 시원해진 네, 낮에는 그래서 긴팔을 좀 입고 다니기 힘들어진 예, 그런 지금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농구단의 서포터즈 PSM 네. 뭐 방금 서포터즈들의 네. 모습이 그렇죠. 보였었고요. 네네. PSM이 프로스포츠 매니지먼트 마케팅인가요? 아, 네, 그런 네.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각 대학이 이 3년 전부터 각 대학 농구부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상당히 그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거를 예, 좀 배우기에 이게 적합한 환경 중에 하나예요, 대학 농구도 이거. 아, 장규호 선수. 예. 데뷔해. 아, 예. 데뷔해는 무슨 뜻이죠? 장규호 선수 애인인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아, KBL 데뷔를 영원하는. 아, KBL 데뷔를 데뷔해. 네, 아마도 네. 제가 판단하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장규호 선수가 오늘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장규호 선수가 지금 4학년인데요. 네. 예, 앞선 그 8경기 동안 좀 많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지금 여자친구분인지 팬인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저 한 것처럼 예, KBL 무대에 지금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기에서 좀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장규호 선수의 팬인 것 같은데 또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계시고요. 네, 그렇죠. 셀카 요즘엔 어떤 인증샷 네.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장규호 선수, 네, 네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농구장에 왔다. 하나 남겨야겠다. 예, 그런 예,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서포터들들의 마케팅 역시 굉장히 대학 농구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농구가 어떤 홍보나 이런 기능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면서 뭐 교내 오프라인 홍보나 그리고 뭐 시내도 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SNS나 뭐 자체 어떤 그 요즘에 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네. 이제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농구부나 그 대학 스포츠에 좀 많은 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전광판에 시계를 조금 네. 고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볼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신장이 크고 덩치가 네. 좋은 선수들이 덩크슛을 자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또 계기판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예, 발생하고 뭐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대학 선수들이 좀 기술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잘 먹고 자란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장이 되게 커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팀에 한 뭐 4명 혹은 5명 정도까지 덩크슛을 해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연습 과정에서 약간 림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에서도 강병현 선수가 덩크슛을 보여줬었거든요. 아, 강병현 예. 선수가 188cm인데 네. 또 주춤주춤하면서 네. 멋지게 덩크슛을 아, 보여줬었습니다. 저 선수가 지금 중앙대를 나오고 저 안양 KC 인삼공사에서 뛰고 있는 그렇죠, 네. 동명인 강병현 선수와 꼭 대결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 뭐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의 서포터즈의 모습들이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네. 아, 이런 모습 굉장히 사실은 생기 넘치고 아, 보기 그럼요. 좋네요. 네. 네. 농구라는 종목이 대학 스포츠에서 좀 예전보다 인기가 좀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들에게는 뭐 추억과 뭐 현장 스포츠 마케팅의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뛰는 선수들은 활력을 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응원을 많이 해주다 보면 선수들도 그렇죠. 화려한 플레이로 예, 이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좀 어깨가 좀 으쓱하기도 하고 플레이를 좀 잘하기 위한 동기부여 되고 예, 좀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석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좀 일찍 저희가 도착을 해서 이제 네. 장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아, 예. 맛집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안타까운데요. 네, 팀오프와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우정 선수가 먼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저 지금 중앙대는 4학년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죠? 그렇습니다. 왼쪽 연결. 이우정 오른쪽 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이때 주심이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지금 장규호가 옆으로 말을 보냈죠? 네. 네. 장규호 데뷔해. 그렇죠. 나는 장규호 데뷔해. 문구에 걸맞는 활약을 네. 네, 펼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앙대는 지금 4학년 선수가 4명이 지금 코트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분명히 앞으로 중앙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진욱이고요. 부상 복귀한 이진욱.
왼쪽 내줬고 그대로 올라간 공이 림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슈터스톤 서현수 선수가 어떤 운동 능력은 좋은데 운동을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본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도드라지게 나왔던 장면입니다. 최용욱이 이제 서현석에게 연결을 시킬 때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양팀 선수들 뭐 경기 초반 시작과 네. 함께 실수를 하나씩 범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예. 어쨌건 양팀의 좀 팀칼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대학교는 네. 박진철과 양홍석이 합류를 하면서 세터 패스와 얼레 패스를 모두 구사 가능한 팀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현석이 센터가 있지만 어쨌든 앞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와야 예, 좋은 성적을 낼 것도 보여집니다. 이우정이 공을 더듬었는데요. 이때 수비자 파울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그 베스트 라인업이 아니거든요. 네. 약간의 변칙 라인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유기적인 모습 그리고 4학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험을 앞세운 어떤 많은 모션 서로의 케미스트리가 좀 잘 이루어져야 좋은 공격을 좀 보여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이우정 탑 쪽에서 왼쪽 빼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학교 양형석 감독이 네. 양홍석 선수한테 많이 요구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저런 지금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였거든요. 네. 지금 보시지만 하이포스트에서 45대 위치한 김국찬에게 좋은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김국찬의 외곽포가 터지기 시작하면 중앙대학교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예.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국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선수고 이번에 로터리 픽이 유력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홍석 말씀하시죠? 네, 공격한 선수인데 지금 좋은 3점 슛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김국찬 이번 시즌 17개의 3점 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 시작과 함께 3점 슛을 터뜨렸고요. 양홍석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마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이진욱이 하고 들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 선수가 휘문고등학교 출신인데요. 네. 휘문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 휘문고 게임을 보고 있으면 네. 저 선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절반을 이었거든요. 아, 이동 선수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뭐 스피드와 네. 어떤 그 체공력 그리고 볼을 킥킹한 능력,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이제 5경기 뭐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경기 출전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5경기에 15득 평균 득점 그리고 5개의 평균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진욱 선수입니다. 네, 뭐 키가 좀 작고 예, 어떤 패스 능력이 어떤 혼자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패스 능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4학년으로서 이번 다가오는 드래프트에서도 예, 뭐 프로의 진출이 유력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또 2구 성공시키면서 2점 만들어 놓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지금 또 드리블을 치고 있는 이우정이라는 선수는 전주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당시까지는 능력이 좀 좋았어요. 대학교에서 추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4학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좀 활약을 해줘야 또 KBL에 진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왼쪽에서 석점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우정과 선수, 같이 네.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장규호 선수가 또 파울을 얻어냈고요. 예, 자유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규호 선수의 이름이 예. 오늘 또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장규호 예. 선수 별명이 짱규라고 합니다. 아, 네. 딱 어울리는 별명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맞는 별명을 예. 가지고 있는 장규호 예. 선수고요. 약간 그 어나더 컨트리가 좀 섞인 예, 좀 예. 네. 저희 왼편에는 이제 중앙대학교 서포터들도 팬들도 함께 네. 하고 계시고요. 자, 1구는 넣고요.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네. 요즘 뭐 저희가 중계할 때마다 자유투가 좀 화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남자부 같은 경우에도 자유투 뭐 어제 네. 저희가 여자부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만 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투 성공률이 그렇죠. 조금 떨어지는 네. 모습입니다. KBL도 그렇고요. 지금 대학농구도 그렇고 희한하게 네. 자유투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죠. 네. 네. 이게 기본기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59% 68%는 좀 진짜 아쉬운 좀 숫자입니다. 여자부 선수들과 자유투 대결을 하면 그렇죠. 좀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빠르게 끊어냈고요. 이우정 올라가면서 밑에 쪽에서 장규호 두 점 올려놨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키맨은 네. 본인을 위해서라도 장규호 선수가 좀 게임을 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네. 무려 자유투 세 개를 다 넣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 또 막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장규호 선수 이번 경기 이전까지 평균 득점이 4점밖에 던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벌써 5점을 넣죠. 이제 평균 득점을 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장규호 선수였고요. 네, 이대욱 선수도 네. 네, 바로 맞대응을 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어쨌든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건국대학교는 이진욱 지금 코트에 나와 있지 않은 최진광이 공세를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초반에 이진욱이 보이는 활약은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우재 안쪽으로 넣어줄 때 서현석이 스틸 성공합니다. 이진욱 지금 뭐 중앙대 양현석 감독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저 김우재라는 선수거든요. 네. 네. 지금도 아쉽게도 패스 미스 좀 하고 말았습니다. 이진욱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트래블링이었고요. 네. 그렇죠. 이진욱 선수의 지금 돌파 장면이 좀 아쉬웠죠. 네. 앞쪽에 수비수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렇죠.
무리한 돌파를 시도했었던 네, 이진욱 선수고요. 네, 그렇죠. 아, 여기서 네. 이우정 선수가 밑에 있던 장규호 선수에게 네. 네가 가라 프로 네. 패스. 그렇죠. 이번에는 좀 놀랐어요. 네. 야, 그냥 네가 하지 왜 줬냐 약간. 네. 골 밑으로 패스하는 공 네, 그렇죠. 서현석이 스틸을 두 개째 네. 만들어냈습니다. 이진욱. 아, 이진욱 선수가 1쿼터 초반 조금 그렇죠. 마음이 턴오버가, 급한 네. 턴오버가 세 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양성 올라갔습니다. 정리를 하겠죠. 이진욱이 좀 경기를 많이 쉬고 나왔기 때문에 네. 경기 감각은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무리 능력이 좋긴 하지만 어떤 동료들을 활용한 플레이를 해서 케미로 맞춘 다음에 자신의 플레이를 좀 더 무게중심 옮겨가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욱 선수도 지금 표정이 조금은 아쉬운 네, 이런 그렇죠.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영욱, 서현석 두 점 들어갔습니다. 서현석 선수가 이런 또 미들레인지 슛이 굉장히 좋은 네,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런 모습들은 작년보다는 훨씬 반짝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6분이었고요. 네. 지금 네, 동국대학교가 약간 매치업 좋은 형태의 수비를 패스 아웃. 이우정의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중앙대학교 1쿼터에만 석점씩 벌써 두 개째가 그렇죠. 터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사실 지금 치열한 선두 싸움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꼭 올해 우승 차지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가드진의 분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이우정이 있는데 오늘 같은 모습을 계속 이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진욱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이우정 왼쪽 선택했습니다. 양홍석 네. 앞서는 상황에서 네. 지금 어떤 매치업 전 형태의 수비를 펼치고 때문에 외곽슛이 터지면 상당히 공격도 수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좋은 지금 석점슛 하나 터뜨렸습니다. 석점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전속 석점을 터뜨리고 있는 이우정 선수입니다. 이게 경기 전부터 중앙대 선수들은 좀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전국대 선수들은 좀 다운된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분위기적인 대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게임 전에 보였던 어떤 분위기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바로 반영되는 한 5분 동안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앙대학교 자신에게 수비수가 몰리면 또 다른 그렇죠.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는 킥아웃 패스 굉장히 원활하게 네,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1쿼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우정 같은 선수가 저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블락슛도 피하고 그리고 머리를 긁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빙슛으로 스텝을 옮겨가지고 침착하게 3점슛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서포터즈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활기 넘치는 또 응원에 힘입어서 건국대학교 선수들을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홈코트고 예, 저기 딱 정면에 있는 PSM이라는 이름 찬란한 서포터들이 가장 운영, 네, 센터에 예,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좀 잘하려면 예, 적어도 좀 열정적인 경기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예. 중앙대학교 이제 응원석에서는 또 이렇게 뭐 환호성도 터져 나오고 있고 굉장히 그렇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지금 되게 그 과정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서 올 시즌에 한번 그 2010년에 초대리그에 영광을 네. 다시 누려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계속 과정이 좋기 때문에 그 응원단까지 예, 되게 좋은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진강 선수가 또 코트 위로 복귀를 했고요. 투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최진강 선수 지난 상명대학교전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석점수 네. 4개를 터뜨리면서 네. 이제 14득점을 올려줬었던 네. 최진강 선수입니다. 일단 뭐 신장이 크진 않지만 네. 분명히 뭐 3점슛 능력이나 경기 운영 그 센스가 엄청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예, 이진우에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행석에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신이 던진 공을 자신이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그렇죠. 고행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북고등학교 출신 가든데요. 저 네. 선수가 경북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 뭐 경희대에 있는 이민영이나 이런 선수들과 되게 좋은 합을 맞춰서 경북고에 좋은 성적을 좀 만들었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저 네. 선수 역시 좀 대학교에 와서 좀 계속 주춤했고 현재 4학년이 됐지만 그렇게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득점 10득점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 4개를 잡아내고 있는 고행석 선수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프로에 가서 활약을 하려면 네. 대학교 선수들은 뭐 평균 15점 이상이나 어시스트 대여섯 개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 활약까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좀 분발을 좀 예, 요구로 좀 해봅니다. 고행석 선수의 자유투 두 개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수 차는 8점 차입니다. 네. 엘리움 높게 올려준 공 양홍석이 집어넣습니다. 중앙대는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네. 뭐 침착하고 빠르게 다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재 선수와 양홍석 선수의 콤비 플레이였고요. 그렇죠. 예. 건국대학교 공격 그렇죠. 고행석 예. 오버헤드 패스 예. 서현석 받았습니다. 예. 돌아서면서 2점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중앙대학교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 수원대와 극동대학교를 중계를 하면서 네. 지금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신장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많은 움직임 그리고 어떤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한 그런 공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좀 뭐 이진욱의 1대1이나 서현석의 1대1 그런 플레이가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모션 오펜스가 된 예, 그런 공격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올려야 되는 건국대학교고요. 예, 그렇죠. 예. 선수들이 많이 좀 움직임을 가져줘야겠죠. 네. 이진욱 선수가 공을 살려내고 이진욱 선수가 드리블 미스를 보여주면서 중앙대학교의 공격 선언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골 밑에서 2점 성공시킵니다. 장규호 선수가 시즌 평균 득점의 2배 이상을 했습니다.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장규호 선수 1쿼터 네. 자신의 쿼터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평균 득점이 4점이었는데 1쿼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7점이라는 엄청난 득점력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강 선수 앞쪽으로 드리블 치고 나갈 때 라인 아웃 됐고요. 지금도 이진욱 선수의 드리블 미스였거든요. 그렇죠. 아웃 넘버 상황 유정이 왼쪽으로 내줬고 장규호가 2점 만들어냈습니다. 턴오버가 4개째거든요 이진욱 선수.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경기 감각이 막 다 회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뭐 복귀 상명대학교전에서도 네. 4득점 조금은 그렇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네. 이진욱 네. 선수인데요. 네. 워낙에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선수인데 아직은 이진욱 선수가 갖고 있는 특유의 에너지는 많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네요. 양홍석 안쪽 치고 들어갈 때 그렇죠. 7번 정기훈의 파울이었습니다. 양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뭐 프로 구단 스카우터들이 네. 당장 프로에 내놔도 어느 정도 활약은 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네. 시즌 18 평균 득점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 양홍석 네. 선수고요. 네. 네. 지금 뭐 지금 전주 KCC에 있는 송교칭 선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올 시즌에 벌써 평균 득점도 10점 이상을 해냈고 예 그리고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지금 나이가 아마 같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좀 비추어서 분명히 양홍석도 뭐 지금 프로 무대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유투를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네. 꼭 칭찬을 하면 그렇죠. 자유투를 실패하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입니다. 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양홍석 선수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양홍석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또 7개 평균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블락슛 10개 그리고 어시스트도 11개 8개의 수치를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 부분에서의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농구 선수가 갖춰야 될 능력은 네. 많은 부분을 갖고 있고요. 뭐 경험이나 어떤 꾸준한 부분만 좀 더해진다면 정말 KBL 무대에서도 혹은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또 하나 스텝 플레이어로 좀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석의 골밑 플레이로 2점 따라갔던 건국대학교고요. 장규호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밀고 들어가는데요. 돌아서면서 2점 풋백 성공. 장규호 오늘 날아다니는데요. 네. 장규호가 1쿼터 만에 평균 득점 이상을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9점을 얻거든요. 네.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크게 튀어 올랐고요. 서현석 리바운드 정겨울이었습니다. 블락슛이었죠. 양홍석의 외곽 쪽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오행석 왼쪽 정겨운 다시 한번 던져보지만 림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빠른 패스 플레이가 좀 필요하죠. 양홍석 패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유투 실패를 만회하는 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지션 능력도 있고요. 드리블 능력도 있고 게다가 마무리 능력도 있고 스텝까지 있고요. 네. 뭐 신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블록슛 두 개 해낸 뭐 센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아무튼 많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공격과 수비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활약을 펼쳐주고 네. 있는 거물급 신인 네. 양홍석이고요. 그렇죠. 건국대학교의 패스 미스 중앙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트래블링이었죠. 네. 네. 오른쪽 장규호 바운드 패스 김우재 들어갈 때 트래블링. 양팀 선수들 뭐 1쿼터에 오늘 조금 범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뭐 몸이 덜 풀린 부분도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어쨌든 사실 뭐 중앙대학교 약간 기가 좀 네. 눌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반면에 첫 번째 게임을 상당히 크게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오버가 되면서 지금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중앙대학교 네. 손쉽게 또 그렇죠.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파고들면서 이상훈 네. 패스 아웃했고요. 결국 건국대 벤치에서 이진욱을 좀 제외를 했죠. 네. 골밑 네. 열려 있을 때 플러스 네. 2점 올려놨습니다. 양홍석을 상대로 네. 한 15cm 이상 작은 이상훈이 레이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상훈 선수 175cm고 이제 양홍석 선수는 198cm 거의 뭐 23cm 네.
심장으로 신장을 극복해봤었던 이성우 선수였고요. 예. 심장으로 신장을 극복한. 네. 네. 이렇게 또 키 큰 선수는 저렇게 또 플러터로 그렇죠. 이겨내야죠.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더블 클러치를 하는데 네. 저 선수가 좀 신장이 작다 보니까 네. 플러터와 같은 슛으로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1분 17초입니다. 골을 많이 뽑고 있죠. 예. 양홍석 예. 단독 돌파. 예.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골 밑에서 공경합.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네. 일단 헤지테이션 드리블 그리고 턴어라운드 드리블까지 하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네. 저러면 수비가 분명히 따라오니까 뭐 믹스다이드의 90도나 45도에 있는 선수를 봐주는 게 좀 더 좋은 공격의 선택이었을 것 같네요. 양홍석이 이번에는 개인 욕심을 조금 부려봤었고요. 그렇죠, 예. 김우재 선수가 자유투 두 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 양형석 감독의 아픈 손가락 김우재 선수인데 자유투 일부로 또 실패를 했습니다. 김우재 선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신장이 예. 좋은 선수인데 이번 그렇죠. 시즌은 평균 6.6득점 그리고 3개의 리바운드 조금은 부진한 모습 보이고 그렇죠. 있는 김우재 아무래도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4학년이기 때문에 좀 활약이 필요한데요. 네. 예, 뭐 박진철과 양홍석이라는 선수가 가시하면서 일단 입지가 좀 줄어들었고요. 네. 본인마저 좀 디프레스가 되면서 올 시즌에 좀 아쉬운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선 강병현 선수가 또 선발 출전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인상을 네. 남겼었거든요. 그렇죠. 예. 중앙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양형석 감독이 많은 선수들을 로테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자신이 선발 출전할 때 네. 낙인을 또 등극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4학년 선수들은 예, 자기네 또 취업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그리고 양형석 감독이 지금 어쨌든 상위 세 팀을 빼고는 좀 해볼 만한 팀들이 많거든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강 선수의 석점 플레이가 그렇죠. 또 건국대학교에 점수를 올려놨습니다. 저 3점 슛은 또 최진강의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우정의 단독 돌파 두 점 올려놓고 있는 중앙대학교. 네, 사실 3학년 때까지 이제 이우정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경기와 이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지난 3년보다는 좋은 활약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2초고요. 네. 건국대학교 15점, 중앙대학교 27점입니다. 저 이제 원샷 플레이를 하겠죠. 네. 12점 차 뒤쫓는 네, 건국대학교. 네. 건국대학교로서는 이제 점수 차이를 한 자릿수대로 좁혀놓고 1쿼터를 마치는 게 필요해 보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이 예, 향후에 홈팬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심어주고 자신들도 계속해서 경기를 끝까지 몰고 가기 위해서는 네. 여기 3골을 더 만들어낸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선수가 나가고 이진욱 선수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앞선에 보여줬다시피 딱 시작하는 상황에 서현석이 스크린 잘 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들레인지 2점. 오른쪽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현석이 자신의 주특기인 풋백 덩크를 시도해봤습니다. 네. 저 선수의 운동 능력은 저 선수가 네. 중학교 때 높이튀기 선수였다 그래요. 아, 네. 네, 지금 보시죠. 보니까, 네, 네. 양홍석을 이겨냈습니다. 양홍석보다는 뭐 네. 손바닥 한 두 개 정도 점프로 뛰네요. 네. 양홍석 선수와 서현석 선수 이제 2cm 정도 서현석 선수가 크거든요. 그렇죠. 네. 손바닥 한 개 반 두 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쨌든 뭐 운동 능력은 뭐 대학 혹은 뭐 2m가 되는 선수 중에는 운동 능력은 KBL과 대학 무대에서 최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점프력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석이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세폭이었죠? 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6초, 5초, 4초, 3초 남겨놓고 아. 단독 돌파 2점 성공시킵니다. 김국찬! 정말 아쉬운 실점입니다. 네, 1쿼터 이렇게 해서 중앙대학교와 네. 건국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가 10석점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 건국대는 네.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네. 예, 중앙대를 상대하려면 어쨌든 공격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수비를 좀 짜야 되는데 예, 수비의 어떤 공백을 너무 많이 노출하면서 29점이라는 너무나 많은 실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네. 중앙대학교는 1차전에서 크게 이긴 자신감을 앞세워서 선수들이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냈고요. 그런 결과로 지금 13점차 리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쿼터에 건국대학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희는 잠시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1쿼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우정 선수와 이제 장규호 선수가 10득점과 9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장규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구에서 흔히 얘기하는 인생 게임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인생 게임. 지금 평균 득점이 4점인데 1쿼터에만 지금 9점을 넣었대. 네. 네. 같이 가자, 아, 프로 같이 가자 친구야 이러면서. 아, 그렇죠. 네. 지금 오늘 뭐 여자친구인지 팬인지 어떤 분이 오셔서 지금 응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운을 확실하게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쿼터에 이어서 2쿼터에도 네. 4학년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중앙대학교 네. 선수들의 라인업이 짜져 있고요. 역시. 다시 한번 만약에 여자친구라면 네. 그 여자의 힘은 위대하다는 장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네. 외곽 쪽 공 돌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건국대학교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오행석이 네. 두 점 올려갔었는데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이번에는 네. 네. 이번에는 패스까지 좋았고요. 뒷라인에서 좀 뒷라인을 흔들어 놓고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명의 인사이더를 놓고 시도했던 좀 무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정 선수가 1쿼터에 이어서 2쿼터에서도 네.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공격. 양홍석 패스업 김국찬 그대로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소현석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골밑 연결됐는데요. 내려오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고인석 선수인데요. 뭐 부상이 아니면 부상은 아니네요. 다행이죠. 네, 김국찬 선수가 또 고인석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제일 조심을 해야 될 건 부상입니다. 네. 네. 최진강 선수의 저 그렇죠. 앞선으로 네. 찔러주는 패스도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최진강 선수가 뭐 네. 하드웨어가 좀 작고 좀 웨이트가 작지만 네. 또 농구를 위한 기술들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아, 지금도 이진욱 선수의 그 네. 인바운드 패스였는데 그렇죠. 장규호가 네. 또 그 실수를 틈타서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인생 경기를 펼치고 있는 장규호.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9게임째 만에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전태현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저 무빙슛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좋은 집중력으로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루키 슈퍼 루키 네. 전태현이었고요. 네. 이우정 그 매치 좋았습니다. 네. 양홍석의 석점 네. 조금 짧았고요. 김국찬이 네. 길게 팔을 뻗어봤습니다. 지금 다시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중앙대가 펼칠 공격은 어떤 2대1 게임을 좀 많이 사용을 해야겠죠. 샤클락 2초 남겨놓고 던졌고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컨택이었죠. 네. 이진욱 앞쪽으로 길게 패스. 네. 최진광. 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자, 또 멈추면 안 되죠. 패스를 그렇습니다. 주고. 예. 이진욱. 예. 패스 아웃. 오행석.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양홍석의 블락이었나요? 네. 그렇죠. 네. 양홍석 선수가 확실히 블락 그렇죠. 면에서도 네.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네. 수비에 대한 집중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예, 농구의 기술에서는 예, 수준급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볼을 만졌었던 그렇죠. 양홍석 선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저 블락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 팔을 내리치는 동작이 생기면서 파워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양홍수 선수는 그런 무리한 장면 없이 블락슛만 효과적으로 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만 건드렸었던 양홍석 선수였고요. 예. 김국찬 오른쪽 이우정에게 네. 아, 네. 계속해서 자, 오른쪽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좀 움직임을 가져줘야겠죠. 예, 볼을 받아 예. 아, 이우정의 오버헤드 패스였고요. 양홍석 미들레인지 두 점 깨끗합니다. 지금도 보셨지만 침착하게 또 선수 벗겨내고요. 그렇습니다. 네, 스텝을 네. 활용해서 네, 점프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여유가 느껴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선수들의 플레이고요. 맞습니다. 반면 건국대학교는 조금 마음이 급해 보이는 플레이가 네,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좀 움직여야죠. 여기부터 지금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예,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공격에서 온사이드하고 옵사이드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골밑 두 점 성공시킵니다. 양홍석. 양홍석, 뭐 장규호, 이우정 이 세 선수의 그렇죠. 뭐랄까요, 뭐 콤비 네. 플레이, 트리플 플레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중앙대학교 양현석 감독이 만들고 싶은 농구도 얼리 오펜스거든요. 네. 얼리 오펜스는 상대 수비가 좀 셋업이 되기 전에 공격을 시도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적용이 되면서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진욱 선수가 스탑 점퍼로 두 점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코트에 나와 있는 이진욱과 최진강 콤비가 공격에서 많은 네. 활약을 좀 해줘야 됩니다. 두 명의 가드가 이번 경기에 키를 네. 지고 있고요. 그렇죠. 김국찬 네, 지금 스크린은 좋았고요. 돌아서는 예. 과정 다시 한번 장규호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갔습니다. 장규호 인터뷰 해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잠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지금 저 동작도요, 사실 뭐 왼쪽으로 돌아가서 오른손잡이 선수가 저렇게 슛을 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네. 어려운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커린 두 점 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같은 어떤 커딩 플레이 네. 예, 반대편에 스크린을 걸고 옵사이드에서 어떤 효과적으로 공간을 찾아가는 예, 그 스크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국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왼쪽 양홍석 네. 바운드 패스 김우재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양홍석 오른쪽 장규호입니다. 장규호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홍석 돌아서는 과정 네, 그렇죠. 밑에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예, 뭐 진짜 뭐 제가 첫 게임하고 세 번째 게임 유심히 보고 다른 게임은 좀 기록지로 접했는데 네. 예, 이제 여덟 게임째를 치르면서 그때보다도 훨씬 어떤 위치의 선택이나 그리고 집중력 모습에서 상당히 정말 이제 정말 대학생다운 네. 확실히 모습이 좀 갖춰진 것 같네요. 이제 확실히 또 그런 경험치를 쌓아가고 네. 있는 양홍석 선수의 예. 모습이고요. 자, 또 일구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예. 중앙대학교도 원정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요. 그렇죠. 네. 충주하고 안성이면 거리가 좀 가깝진 않은데 네. 예, 연휴 때문에 그런지 좀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태현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예, 건국대학교는 이 흐름을 좀 벗어나려면 어쨌든 스피드에서는 조금이나마 우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 통해서 중앙대학교의 얼리어 패스를 효과적으로 좀 막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공격에서는 예, 지금도 좋았습니다.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하고 공간을 찾아가고 저 포스트에서 어쨌든 서현석이 자리 잡아주고 이런 모습이 좀 활기차게 나와야 됩니다. 최진강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양팀 선수들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11번 최용 선수였고요. 네, 저희가 어제 중계를 하면서는 그 수원대 장용이라는 가드의 트리플 더블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중앙대학교 양홍석 선수가 상당히 네. 지금 좋은 흐름으로 그렇습니다.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양홍석의 또 오늘 트리플 더블을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뭐 저희가 어제부터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네. 좀 이슈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패스 내줬고요. 장규가 공을 살려냈습니다. 네. 이제 이우정 올라갈 때 주심의 힛을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지금 중앙대학교의 자신감에 계속 수비에서 어떤 그 집중력이나 조직력 그리고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계속 네. 어떤 수비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으로 뭐 동기를 부여를 시켜야 될지 벤치에서 알겠지만 선수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주장 선수가 좀 활력을 넣어주는 어떤 동기부여가 분명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자부의 경기에서 저희가 언급을 그렇죠. 드렸었는데 정말 생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건국대학교에 네. 필요한 게 생기입니다. 그렇죠. 네. 어제 경기에서도 극동대가 후반전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멤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서로가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한데 어제 지금 건국대가 오늘의 건국대가 어제 극동대와 비슷한 어떤 그 좀 낮아진 자신감, 자존감 이런 그렇습니다. 것 때문에 네. 수비에서 몸놀이 좀 좋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우정이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고요. 네. 이제 점수는 39-23, 16점 차 중앙대학교가 앞서 나갑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5분 12초. 돌아서면서 두 점! 블락 성공시킵니다. 김무재.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편에 있던 서현석 선수한테 패스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예, 공격이었죠. 네. 이번에는 김국찬 선수가 너무 분위기를 또 그렇죠. 트래블링을 바라고 네. 네. 분위기를 한번 살려봤었던 김국찬이 표정이 어울리는 별명이 있는데 딱 떨어지지 않네요 지금. 네. 아, 김무재 선수도 오늘 확실히 그렇죠. 4학년으로서 네. 자신의 존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아, 저 레이업슛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네. 아, 이진욱이 날라올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면 밖에서 날아들어왔죠. 네. 역시 이진욱 선수가 저는 스피드 체공력이 장점인 선수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좋은 자기의 장점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렇죠. 빠른 스피드로 네. 높게 올라갔었던 네. 이진욱 선수였고요. 네. 저게 건국대가 네. 보여줘야 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장규호 네. 순간적으로 스크린을 활용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이진욱 네. 올라갈 때 양홍석이 막아냈습니다. 양홍석 선수는 오늘 블락슛이 블락으로도 예, 전반전에는 네. 이 쿼터에는 없었네요. 네. 블락으로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개 부분에서도 이제 뭐라고 그렇죠. 커트리플 네. 더블이라고 커트리플. 하는데요. 네. 예. 그 서장훈 선수가 아마 제 기억에 그 은퇴한 방송인 그렇습니다. 예. 서장훈 선수 지금은 서셀럽이라고 지금 이름 불려지는 네. 서장훈 선수가 아마 한 차례 기록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네. 아 지금 이진욱 선수가 또 이제 네. 품종에 대해서 심판진들과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렇죠.
이 장면이 건국대가 보여줄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장면입니다. 네. 예, 무빙 오페스가 있었고요. 예. 아, 양홍석의 네. 신인으로서 네. 블락을 성공시켰던 장면이었고요. 네. 이진욱 선수가 저런 스탑 점퍼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예, 저것도 성리 대회에서 좀 맞게. 이 장면도 지금 보셨지만 살짝 손으로 밀고 뒤로 빠지면서 중심이 흐트러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이진욱 선수의 전매 특허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장규호 선수가 막아냈었던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딱 잘라서 무리한 장면입니다. 네, 레어블 올라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포터즈들과 함께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고요. 네. 저런 장면들은 이진욱이 어떤 주장으로서 상황에서 어떤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 엎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플레이인데요. 네. 사실 저러면서 뒤에 오는 2차 트레일러라고 하죠. 네. 속공을 자기를 따라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은 공격에 대한 선택입니다. 민중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또 복귀하면서 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네. 오늘 좀 약간의 또 불리한 그렇죠. 공격과 함께 네. 실수가 네. 많아지고 있는 경기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민중 선수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능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계속 어떤 턴오버가 포함된 저런 공격의 선택보다는 동료를 좀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7-3 정도의 비율로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능력도 있고 이제 그렇죠. 도움적인 측면에서 센스가 네. 있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예, 어쨌든 포지션 매치업에서 가장 대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서현석과 지금 김우재 지금 매치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서현석 선수를 활용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훈의 예.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빠르게 앞쪽으로 이우정 치고 들어갑니다. 템포를 한번 죽여봤고요. 예. 김국찬 동료 예, 선수를 찾고 예. 있고요. 예, 양홍 선수가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커트를 좀 했으면 네. 예. 지금 양홍석 선수가 안쪽 파고들면서 킥아웃 그렇죠. 패스를 보내줬었는데 이번에는요 공격을 하려다가 예, 수비가 올 거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예, 좀 예, 경험 미숙에서 나오는 플레이죠. 예, 저런 부분들은 또 양홍석이라고 할지라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홍석 선수를 이제 표현을 네. 하자면 야생마에 좀 그렇죠. 예.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준마가 되기 위해서 네. 야생마에서 한 단계 벗어난 느낌? 예,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현석 스스로 해결해보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저 선수가 네. 서전트 점프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아, 예. 아, 지금 이진욱, 예. 최영욱 샷클락 5초, 4초 남겨놓고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앞쪽 치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양홍석에게 패스할 때 파울로 네. 끊어냈습니다. 건국대학교 네. 같은 경우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지금 박진철을 제외하면서 예, 어떤 얼리오펜스의 중심의 라인업, 스몰볼이 아닌 얼리오펜스 중심의 라인업, 예, 뭐 또 스몰 라인업, 스몰볼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예, 스몰볼은 어떤 3점을 좀 위주로 그렇습니다. 빅레인은 네. 3점을 주로 하는 라인업이고 스몰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정말 그 2m 아래 선수를 가지고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공격을 완성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중앙대는 박진철을 제외하고 지금 그 스몰 라인업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지금 상당히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점수차를 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차이도 두 개 모두 들어갔고요. 네. 이제 점수차는 중앙대학교 42점 그리고 건국대학교 25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최영욱 선수가 계속 어떤 지금 건국대가 요구하는 좀 시스템 오펜스에 좀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예, 정경원 선수가, 네.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3분 24초입니다. 네. 건국대학교 공격 전태현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건국대학교가 계속 서현석 선수에게 네. 전혀 폴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경훈 돌아서면서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무리한 공격이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네. 어쨌든 농구는 인아웃 패스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네. 김국찬의 석점이 터집니다. 내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 로터리 픽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4학년 선수들이 그렇죠. 네, 네. 뭐 오늘 네.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김국찬 선수가 보여준 스텝백 점퍼는 상당히 저것도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유연하게 또 성공시켰습니다. 스텝으로 수비수를 벗겨냈었던 그렇죠. 김국찬 선수였고요. 네. 저거는 뭐 남자농구에서는 진짜 많이 지금 오리온의 백업 슈터인 전정기 선수가 좀 많이 쓰는 기술인데요. 네. 저거를 정말 잘 쓰는 선수는 지금 은퇴한 KB스타즈의 변현란 선수가 있었어요. 이진광 단독 돌파 네. 들어갔습니다. 아, 이진욱이죠? 네. 네.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죠. 수비수가 갈라졌었고요. 그리고 예, 오른손으로 올라가서 왼손으로 손을 바꿔가지고 네. 예, 좋은 또 레이업슛이었습니다. 이진욱 선수가 이렇게 번뜩이는 플레이 그렇죠.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예, 저런 플레이 되게 능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저기서 동료 선수를 조금만 더 이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왼쪽 석점 림 맞고 나왔고요. 네. 전태현이 리바운드 따낼 때
주심에 시술을 올렸습니다. 네. 역시 김국찬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을 하고 그다음 오픈 찬스를 바로 실패해주는 저 센스는 네. 정말 한국인의 피가 정말 확실히 흐르는 네. 김국찬 선수의 겸손한 네. 모습이었고요. 네. 네. 좀 고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진우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 고행석 선수가 지금 또 주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네. 상황이었고요. 어디 피가 나는 상황인가요? 네. 아, 지금은 판정을 네. 있었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는 속행되고 있고요. 2쿼터 남은 시간 2분 11초입니다. 중앙대학교가 20점 차, 18점 차 앞서 있는 2쿼터 막판입니다. 네. 이진욱 스텝 밟아봤는데요. 왼쪽 와이드 오픈 정겨운 석점이 림을 외면했습니다. 패스 과정이 너무나 아쉬웠던 마무리입니다. 네. 이유정 단독 돌파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는데요. 이우정 선수가 네. 고등학교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그 자신감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우정 선수도 그렇고 장규호 선수, 뭐 김국찬 선수 그렇죠. 평균 득점을 상회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 이 쿼터까지입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중앙대가 본인들이 원하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드진 활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우정 선수 네. 또 너무 또 폼을 한번 내봤습니다. 칭찬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우정 선수와 함께 또 김국찬 선수도 실수를 하나 범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과정은 뭐 이렇게 이들을 뭐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중앙대 시스템 오펜스의 핵은 얼리 오펜스와 속공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과감한 선택이었고요. 좀 트레일러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 말고는 예,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예. 정겨운 양홍석이 앞쪽에 있습니다. 정겨운 파고들면서 힘으로 밀어붙여봤고요. 네. 야투 성공률이 조금 너무 아쉬운 그렇죠. 건국대학교입니다. 사실 지금 그 네. 슈팅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네. 과도하게 좀 힘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 시에 집중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건 지금. 김국찬의 페널티레이션 네. 2점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뭐 김국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너무 네. 무리하게 지금 드리블에 힘을 쓰다 보니까 네. 네. 거기까지 힘을 못 쓰는 거죠. 양팀 선수들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플레이가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아웃 넘버 4대2인데요. 그렇죠. 예. 이우정 네. 가볍게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우정 블락 성공시킵니다. 서현석 아 지금은 조금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서현석 선수와 이우정 선수의 서현석 선수 자신의 또 장기인 블락슛을 그렇죠. 네. 성공시켰었던 장면이었고요. 네. 지금은 서현석 선수가 조금 네, 약간의 그렇죠. 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맞습니다. 쓸렸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약간 살짝 흥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점수차가 좋지 네. 않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중앙대 선수들은 예, 좀 막판으로 흘러가고 있고 점수차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예, 방심이 포함된 지금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 경기력에 방심이 나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우정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제 점수차는 21점차 네. 중앙대학교 네, 서포터즈들도 힘찬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우정 선수가 살짝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이구식 할 때 주심에 히스리 울렸습니다. 네.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아 네. 지금은 최영욱 선수였나요? 오, 잘생겼네요. 네. 짱규 네. 데뷔회를 펼쳐봤었던 또 팬의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자, 또 다시 한번 양홍석 선수인가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예. 양홍석이 자유투 1구 성공. 좀 플레이잉 타임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예, 슈팅 시에 좀 예, 지금 슈팅 시에 약간 예,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양홍석이 자유투 2구 성공시키면서 네. 이제 중앙대학교 20점 차 앞서 나가기 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네. 선수들도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이 쿼터고요. 드디어 건국대학교 황경선 감독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진욱 선수들 동료를 위한 예, 공부서 황희 예, 감독들이 많이 쓰는 작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진욱 단독 돌파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홀딩 파울이었나요? 네. 자, 자유투는 아니죠. 아직까지 팀 파울의 여유가 있는 그렇죠. 중앙대학교고요. 네. 뭐 한 번쯤 더 예, 뭐 파울로 끊어도 실점을 막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또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10초. 그렇죠. 아직 오른쪽 시간이 선택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좋은 파울입니다. 예. 네, 최영 선수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그렇습니다. 네. 파울이었습니다. 예, 건국대 네. 입장에서는 저 파울을 당하지 말았어야 됐고요. 네. 그리고 중앙대 입장에서는 해야 됐는데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가 이긴 예,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방패가 창을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인바운드 패스 이진욱 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현석 리바운드 따냈고요. 와. 슛 동작에서 기어코 또 서현석 선수가 자유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파울은 예, 창이 이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 파울을 사실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서현석 선수가 작년보다 미들레인지 점퍼 능력이 올라서긴 했지만 네. 지금 저런 자세에서 슛이 성공될 확률은 제가 보기엔 20%가 안 되거든요. 네. 예, 파울을 할 필요가 없었으면 아쉽네요. 네, 김우재 선수의 파울이 네, 있었고요. 그렇죠. 서현석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창과 방패의 대결이 끝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본다면 또 이런 자유투를 그렇죠. 줌으로써 또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 그런 효과도 그렇죠. 있을 텐데요. 이번 공격이 네.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네. 서현석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이 네. 1초 네. 그대로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50대 28 중앙대학교가 22점 앞선 채로 1, 2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50점이라는 득점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는 얼리 오펜스가 속공이 잘 됐고요. 네. 건국대학교는 경기 전에 보여주었던 좀 답답한 어떤 침체된 분위기가 그대로 경기에 적용이 되면서 네. 지금 22점 차까지 예, 몰아붙이고 말았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공격 4학년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그렇죠. 전반전이고요. 예. 건국대학교 선수들도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의 분전이 예.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경기로 건국대학교의 반격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건국대학교 최진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강 선수 지난 상명대학교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상 공백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무릎이 계속 안 좋아서 이건 쉬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코어 운동 위주나 웨이트 위주로 하면서 계속 몸 만들면서 쉬고 있었어요. 네, 네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시험도 굉장히 잘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네. 교직 과목을 공부를 교직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잘 봤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지난 상명대학교의 경기에서 석점슛 4개 터뜨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슛 감각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부상 공백 때 뭐 좀 슛 감각이 끌어올렸나요? 네, 복귀하고 계속 슛 연습에 매진을 많이 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쏜 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맞상대를 펼치게 될 중앙대학교 높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드진의 활약이 좀 필요한데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평균 득점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리바운드나 기본적인 것들 잘 막아서 잘하면 그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광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중앙대학교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박진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진철 선수 중앙대학교 요새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팀원들 간의 호흡 어떻게 맞춰가고 있나요? 지금 아직도 맞춰가는 단계이긴 한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계속 부분적인 움직임 위주로 해서 패턴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손발도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철 선수 이제 양홍석 선수와 더불어서 중앙대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신인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홍석 선수와 팀 내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홍석이랑은 장난 되게 많이 치고 네. 평소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고 운동할 때는 아직은 서로 지낸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안 네. 맞는 부분 최대한 맞춰가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철 선수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나요? 잘 봤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전, 건국대학교 역시 빠른 스피드를 통한 농구를 하는 팀입니다. 건국대학교전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진욱이 형이 중심으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욱이 형 중심으로 막자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이제 현석이 형이 워낙 높이가 좋으니까 한 사람 죽더라도 현석이 형 박스아웃 같은 거 철저히 하고 그렇게 위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대학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연휴, 좀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휴 때 뭐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는 만약에 쉬더라도 다음 주 연대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 연습으로 지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 열심히 연습해서 연대전에서도 또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철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전반전 중앙대학교가 뭐 비교적 쉽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전의 어떤 자신감이 1쿼터 20분 동안 경기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네. 자신들의 특장점인 얼리 오펜스 속공이 잘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예, 어떤 자신 결여된 자신감 그런 것들이 계속 그 1쿼터 전반전 20분을 휘 감으면서 네. 예, 턴오버가 다섯 개나 지금 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저 선수는 서울 SK 최부경이라는 선수고요. 네. 계속 실력을 성장시키면서 국가대표까지 선발된 그런 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출신의 뭐 허일영 선수도 와 있고 김진우 선수도 나와 있고 그렇죠. 뭐 많은 선수들이 함께 하고 있는 또 목요일 경기고요. 네, 그리고 저 선수는 병기훈 선수고요. 네. 아, 옆에 선수가 차민석 선수입니다. 차민석. 네. 지금 예, 인천 전자랜드 소속의 차민석 선수고요. 그 옆에는 서울 SK의 병기훈이라는 가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건국대학교 뭐 동생들의 경기를 네. 좀 응원하러 왔는데 그렇죠. 오늘 또 만족스러운 경기가 나오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위에는 오른쪽이 부산 KT 코치인 박상일 네. 코치고요. 네. 아, 이분이 얼굴 살이 많이 쪄갖고 제가 좀 잘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카메라 네, 감독님께서 스카우터입니다. 네,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제 관중분들을 네. 많이 잡아주시는데 네, 아까 또 그렇죠. 1쿼터에 저희가 함께 했었던 그 네. 장규호 데뷔의 네. 분의 정체는 네. 장규호 선수의 동생인 걸로 네. 판명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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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과 함께 박진철이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라인업이요, 저희 예상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가 1쿼터 20분 동안 딱 5명의 라인업을 썼고요. 네. 2쿼터, 3쿼터부터는 박진철 중심으로 예, 어린 선수들을 다 기용을 했습니다. 두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문상옥. 예. 네. 빠르게 또 선수들이 그렇죠. 뛰어주고 네. 있는 중앙대학교는 뭐 전반전과 후반전 뭐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중앙대가 체력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정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어쨌든 경국대학교는 이렇게 된다면 좀 어떤 지금 중앙대 라인업이 선수들이 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충분히 공략한 침착한 어떤 세트 오펜스 중심의 공격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주진이 휘슬을 울렸고요. 확실히 이제 전반전에는 4학년 선수들의 노련미가 그렇죠. 빛이 났다면 네. 3, 4쿼터 후반전은 네. 또 신인 선수들, 1, 2학년 선수들의 네. 패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앞선 상황에서 보여졌지만 중앙대는 어쨌든 스피드는 점점 빨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재청이나 네. 문상호, 네. 이진석 이런 선수들이 어떤 스피드가 좀 장점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박진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스몰 라인업의 빠른 농구의 또 진수를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후반전 20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조선대학교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던 강병현 선수의 모습도 네, 보이고 그렇죠. 있고요. 네. 강병현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부모님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강병현 네. 선수가 3년 만에 처음 인터뷰하는 거다라면서 조금 눈시울을 붉히셨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렇죠. 그만큼 또 이제 로테이션 할 때 자신의 선발 출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중앙대 네. 선수들이고요. 지금 턴오버라는 중앙대 김재창이라는 선수는 네. 중앙대 그 앞으로 지금 2학년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내년하고 후년이 좀 기대되는 수비가 좋은 선수죠. 예, 그렇죠. 네. 팀을 좀 끌어가야 되는 가드 자원인데 시작부터 턴오버를 했습니다. 칭찬하면 네, 턴오버가 이어지고 있는 네, 중앙대학교와 그렇죠. 건국대학교의 네.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면 저 중앙대학교 나와 있는 박진철이라는 선수가 1학년이거든요. 네. 재물포고 출신이고요. 넘버 고등학교 기절에 넘버 3 안에 드는 센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태현 밀고 들어갈 때 조심히 히스를 울렸습니다. 네. 박진철 선수와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가 되면 박진철의 활약이 분명히 더해져야 중앙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철 선수도 이제 뭐 양홍석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그렇죠. 신입생 선수고요. 예, 뭐 센터 자원 중에는 뭐 넘버 3 안에 들던 센터거든요. 뭐 고려대 박정현, 그다음에 박진철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하드웨어와 그리고 열정, 그리고 노력이 되게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지금 자유투를 성공시킨 전태현 선수도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최고의 신입생 선수로서 네, 활약을 그렇죠.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칭찬과 함께 자유투를 놓치고 있는 전태현. 네, 칭찬은 고래를 춥시게 하지 않는군요. 네. 비하인드 드리블 앞쪽 찔러줬고요. 박진철 돌아섰습니다. 페이드어웨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 다시 한번 그렇죠. 리바운드 받아서 잡아서 두 점 네. 올려놓고 있는 박진철. 어쨌든 뭐 저 선수는 네, 네. 개인적으로 스킬 트레이닝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농구를 좀 더 배우겠다는 열정이 뛰어나거든요. 서현석 올라갈 때 블락 성공. 네. 서현석의 블락을 해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예.
아주 또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진철이 블락을 성공시켰고요. 아, 최진강이 왼쪽으로 내줄 때 공 끊어내고 그렇죠. 있는 중앙대학교. 네. 어쨌든 뭐 김세창 선수도 되게 그 스피드나 어떤 센스가 돋보이는 선수. 야. 아, 이번엔 파울이네요. 파울이었군요. 네. 네. 뭐 지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파울이 맞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네. 시간 7분 45초입니다. 그렇죠. 공을 건드린 게 아니죠. 네. 건국대학교 네. 최진광. 오늘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패스가 중앙대학교에게 읽히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지금도 조금 무리한 돌파를 네. 시도했었던 최진강 선수였고요. 네. 어떤 건국대학교도 분명히 본인들이 본인 팀에서 갖고 있는 아. 지금은 빠르게 앞쪽으로 페넌트레이션 두 점 그렇죠. 올려놓고 있는 네. 7번 선수죠. 강병현이죠. 강병현이었습니다. 네. 저 농구 쪽에서 강병현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농구를 잘하는 네.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플레이오프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강병현 선수가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기대만큼 못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네. 게임에 나오지 못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예. 다시 한번 강병현 올라갈 때 박진철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풋백 네. 성공시킵니다. 곧바로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는 건국대학교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점수차가 더블 스코어가 넘어섰는데 네. 예,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1, 2쿼터 라인업보다 2, 3쿼터 지금의 라인업이 훨씬 더 트랜지션이 좋은 라인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대가. 그렇다면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수비를 해야 됩니다.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션이 빨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 계속 수비를 그 트랜지션 속도를 놓치면서 지금의 31점 차 리드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1, 2쿼터에서는 또 다른 모습 1, 2쿼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 중앙대학교의 그렇죠, 뭐, 또 공격 모습이고요. 예, 자꾸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지금 건국대학교는 확실히 공격과 수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배들이 한번 나와서 띄워주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일 그렇죠. 텐데요. 지금 네. 여기는 뭐 국가대표가 3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왼쪽에 최부경 네. 그리고 그 가운데 허일영 그리고 그 옆에 얼굴이 반만 나온 선수가 변기훈 선수.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네. 지금 국가대표에도 나간 선수고요. 맞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선수가 성재준 선수인데요. 이 선수 역시 어떤 슈팅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예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있는 까만 모자산 약간은 도둑놈피를 하고 나타난 선수가 지금 예. 네. 김준희 선수인데 네. 올해 고양 오리온스가 지금 가드진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루키로서 상당히 뭐 열정을 불어넣어줬고 예,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김준희 선수 뭐 이제 경기 중반 또 네. 휴식 타임에 또 서포터즈들과 함께 네. 이벤트를 펼쳐주는 모습도 보기 네. 좋았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방금 보여준 선수가 장문호라는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예, 작년에 되게 김준희 선수하고 원투펀치 이뤘었는데 몸을 다쳐가지고 못 나왔어요. 네. 근데 3학년 때까지는 상당히 건국대학교의 중심을 잘 잡아준 그랬던 선수입니다. 서현석 탑에서 올라갈 때 주중에 네. 히스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약간 무리한 공격 선택이었고요. 네.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본인들이 이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은 오펜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예, 어떤 선수들의 어떤 흔히 얘기하는 팔자 돌림, 팔자 움직임이나 네. 그리고 선수들의 오프 더 볼에 대한 움직임 그런 것들이 좀 정형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드리블이나 어떤 무리한 슈팅 그 포지션의 컨택이 나오면서 득점을 좀 성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현석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건국대학교 오늘 뭐 30점 지금 더블 스코어입니다만 그쵸. 지난 뭐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에서 네. 최다 득점에 뭐 두 점 제 기억으로는 두 점 정도 그쵸. 모자란 점수였거든요. 네. 어쨌든 뭐 이날 경기도 예 서현석과 이진욱 예 전태현 정도만 잘해줬는데 결국에는 또 어쨌든 지금 팀이 갖고 있는 어떤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건국대학교는 어쨌건 뭐 대학생다운 패기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력에 앞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려줬고요. 2단 점프 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강병현 네. 선수 바스켓 카운트를 불러주십시오 라는 네. 예, 아주 약간의 네, 그런 것들이 의도된 그렇죠. 별로 근데 귀엽진 않았습니다. 네. 두 점 올려놓고 있는 강병현 선수였고요. 네. 강병현 선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죠. 3쿼터 네.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라인업의 선수들이 네. 중앙대학교의 이제 미래가 되는 선수들인데 네. 서현석이 밀어넣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았고 네. 이진욱 네. 미들레인지 두 점 그렇죠. 성공시킵니다. 어쨌든 예, 그 1, 2학년 선수들 같게 네. 되게 열정적이고 예, 패기 넘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세창 오른쪽으로 연결 문상옥 강병현 샷클락 9초 남았는데요. 김세창 아 돌아섰고요. 바운드 패스 네, 트래블링이죠. 박진철의 아 지금은 문상옥 선수였군요. 네. 아, 트래블링인가요? 파울인가요? 아 트래블링이죠. 네. 네. 방금 전에는 아, 예. 강병현 선수가 그렇죠. 네. 어, 재미있는 동작을 좀 행운이 예. 돋보였고 전에 집중력은 좋았기 때문에 골이 메이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서현석 스크린 받아줬고요. 예. 앞쪽으로 다시 한번 문상옥 개인 돌파 다크샷 문상옥입니다. 예. 이번에 좀 예상 밖의 덩크였죠. 네. 예. 지난번 조선대학교의 경기에서 강병원 선수가 저런 네. 비슷한 그렇죠. 예. 네. 단독 속공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선수가 좀 오른손잡이 선수인데 네. 왼쪽으로 나눠 들어와서 예. 상당히 멋있는 장면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김세찬 선수 낙하할 때 그렇죠.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예, 그 지난 경기의 결과를 보면 이제 3월 24일 날 했던 경기인데요. 연세대학교하고 건국대 경기는 네. 예, 연세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108대 53으로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예, 오늘 경기를 펼치는 중앙대와 계속 이 싸움을 펼치고 있는 팀인데 중앙대도 야, 그럼 우리도 너희를 이만큼 이겨야지 우리 조점님 세우겠다. 이런 모습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박진철 선수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나눠봤을 때도 네. 그 박진철 선수가 휴식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네. 연습을 해서 다음 주 연세대학교 맞이하겠다라는 네. 인터뷰를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예, 중앙대는 지금 7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네. 지금 고려대나 당국대와의 경기로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 경기들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박진철, 양홍석 어기라는 그 신입생들이 어떤 기존의 선수들과 좀 케미 호흡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줘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진철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쨌든 높이 싸움에서 대단히 가져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자신의 노력과 어떤 열정을 좀 팀에 더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박진철 네. 올라갔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양홍석, 후반전에는 박진철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지금 골밑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대가 이제 높이가 조금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피드와 외곽으로서 좀 맞서줘야 되는데 네네. 오늘 경기에서 여의치 않은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고요.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발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정겨운의 슈팅 들어가지 네. 않았고요. 아, 예. 건국대학교가 계속해서 예, 지금 빠르게 밑쪽으로 박진철 네. 올라갔습니다. 패스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중앙대거든요. 예. 네. 게다가 이번엔 또 왼쪽 손 왼손으로 지금 또 예, 어려운 상황에서 넣었거든요. 왼손 오른손 네. 예, 어쨌든 지금 예, 박진철 선수도 상당히 좀 예, 앞날이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예. 이렇게 중앙대학교 선수들 앞서 나가다 보면 스스로도 재미를 느끼면서 또 그렇죠.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박진철이 다시 한번 네.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예, 타임아웃을 한번 좀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더블 스코어 이상의 점수차가 그렇죠. 나가고 있는 3쿼터거든요. 네. 네. 중앙대학교 선수들 뭐 이제 양형석 감독도 조금 느슨하게 경기를 할 법한데 네. 선수들에게 또 파이팅을 넘겨주고 있는 네. 중앙대학교 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의 뭐 어떤 부분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뭐 베스트 라인업 중에는 지금 박진철 말고는 다 포지션별로 백업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브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예, 그 게임을 좀 뭐 흔히 얘기하는 예, 좀 조절해가면서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외곽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진욱의 석점. 예, 어쨌든 건국대학교도 이진욱이나 예, 최진광 그리고 앞서 보여줬던 예, 정경훈 선수까지 그리고 전찬 선수까지 뭐 득점력 외곽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1차적인 예, 건국대가 갖고 있는 공격의 틀 이런 것들이 게임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3분 11초인데요. 다시 한번 파고들면서 문상옥이 두 점 올려놨습니다. 중앙대학교 선수들은 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가로채기까지 성공했고요. 예. 뒤쪽 팀플레이까지 강병현의 두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예, 이제 타임으로 한 번쯤 그렇습니다. 예, 네.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정겨운을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아래 지역에서 이진석이었죠. 네. 컨택이 났기 때문에 분명히 파울이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골대 밑에 보면 저 반원으로 그려진 구역이 있거든요. 네. 저걸 뭐 RA라고 예, 리스트렉트 에리어를 해가지고 공격자 보호 구역입니다. 저기가. 네. 네. 저 자리에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컨택이 되면 그냥 무조건 예. 수비자 파울이 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정겨운의 자유 들고 네. 들어갔고요. 이 선수는 이름이 상당히 정겹죠. 네, 정겨운. 네. 저기 한글 이름인데 예. 저기 저는 한글 이름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이름이 되게 이쁘네요. 정겨운의 네. 자유 들고 정겹게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프레스라는 수비라도 좀 적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선수들이 멘탈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벤치에서 분명히 어떤 선수 교체가 아니고 자충 타임이 아니면 수비의 변화라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코트 위에서의 또 변화를 가져가고 네. 있는 건국대학교 선수들이고요. 김세창 네. 단독 돌파 두 점 올라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상당히 몸도 빠르고요. 네. 어떤 기본기가 좋은 선수입니다. 김대창이. 마운드 패스 건국대학교 공격 정겨운 파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문상욱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그렇죠. 공을 예, 킵을 하고 예, 손을 원래 저 자리에서 포지션은 왼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어떤 스텝에 의해서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리버스로 올려놓는 장면은 상당히 기본기나 센스가 좋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겨운 선수가 연속해서 자유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앞선 두 개는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정규현의 자유투 일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정규현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백보드를 활용한 슈팅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현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네. 이전 경기까지는 58% 31개를 던져서 18개를 넣었었던 정규현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 백보드 슛이 상당히 확률이 낮거든요. 선수 중에도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로 빼고는 네. 저 슛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특히 지금 서울 SK에 감독을 맡고 있는 문경원 감독이 저슛을 사용을 하는데 네. 언제부턴가 습관이 돼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네. 역시 어린 선수들은 네. 분위기에 정말 많이 타거든요. 성광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중앙대학교 1학년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전반전에 그 형들 뭐 야영 선수들을 빼하고는 형들이 되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고 계속해서 막 스틸에 의한 빠른 공격으로 지금 공국대를 완전히 지금 물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규원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성광민. 김세창 반대편 좋습니다. 뭔가가 올라오지 않았고요. 수비수 앞에 들고 던진 공 리바운드까지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성광민. 김세창이 템포를 한번 조절해보고 있습니다. 네. 숨을 고르고 있고요. 탑 안쪽으로 찔러줄 때 그대로 라인 아웃 됐습니다. 또 선수를 바꾸죠. 건국대학교 네. 11번 최 11번 선수죠? 네. 그렇죠. 최대네. 최용욱 선수입니다. 최용욱 선수가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포워드 97년 2학년 학생입니다. 184cm. 예. 네. 홍대부고를 나왔고요. 이진욱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아쉬운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고행석 선수의 표정만 봐도 그렇죠. 네. 지금 경기가 잘 풀리지 네. 않는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가 건국대학교는 확실히 이제 게임이 말렸고요. 네. 네, 벤치에서조차 지금 많은 움직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연세대학교와의 경기에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학교전이고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도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뭐 이런 표정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혼을린 듯한 네. 그런 경기를 펼쳐줬었거든요. 뭐 예, 지금 분위기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앙대학교 공격 성광민. 이 농구라는 운동이 야구와 같이 약간 흐름의 운동이긴 하거든요. 네. 한번 뭔가 분위기가 마린다 싶으면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것조차 할 수 없는데 앞쪽으로 고행성 예. 속공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가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 자기들한테 뭔가가 말려 있는 예, 그런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창 오른쪽으로 좋고요. 예. 이진석. 그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되면 건국대학교 벤치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과 네. 선수들이 직접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흐름은 벤치에서 어떤 작전을 적용을 해도 선수들이 어떤 집중력이나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위기 바꾸기 쉽지 않아요. 예. 이번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불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수들이 뭐 자신들이 코트에 있는 선수들이 좀 의기투합을 해서 야 우리 게임이 끝나면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다.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은 좀 더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준상 감독의 표정도 조금 그렇죠. 네. 답답하죠. 벤치 입장으로 답답하죠. 이렇게 되면 매체에서 사실 뭐 지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진욱 오른쪽 내줬고요.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3쿼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중앙대학교와 네. 건국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가 많은 점수차로 3쿼터 종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예, 중앙대학교와 어쨌든 뭐 지금 1, 2학년을 중심으로 한 멤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앙대학교가 추구하는 빠른 농구가 더 빨라지면서 예, 지금의 28점이라는 고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건국대는 1쿼터 전반전과 다르지 않게 어떤 자신들이 집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거의 다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점수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지막 쿼터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다시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4쿼터 이제 마지막 쿼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욱 선수의 공을 가로채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강병현 수비수 한 명 앞에 달고 그대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뭐 강병현 선수보다 예, 이진욱 선수가 확실히 예,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욱 선수 오늘 턴오버가 그렇죠. 도대체 예. 몇 개인지 모를 지금 정도로 턴오버가 예, 3쿼터까지 8개였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예, 아직 아, 제가 제 컨디션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좀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영욱의 풋백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또 건국대는 또 인사이드를 좀 지켜주던 또 서현석 선수가 네. 3쿼터 후반에 좀 발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제외가 되었었고요. 4쿼터에도 지금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상옥 중앙대학교 공격입니다. 오늘 100점 고지를 중앙대학교 또 선수들이 돌파를 하고 싶어 그렇죠, 네. 하는 모습이죠.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까지 따내고 네. 있는 성광민. 네, 이 흐름으로 간다면 어쩌면 예, 건 연세대학교 건국대 점수가 113대 54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04, 예, 그러면 또 어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진욱 선수가 비하인드 패스 예, 전태현이 마무리 시켰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지금 건국대학교가 4쿼터 초반에는 예, 뭐 자신들이 잘하는 농구를 좀 보여주면서 예, 두 개 또 쉬운 슛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공격이 확실히 건국대학교 네, 장점인 그렇죠. 팀이거든요. 예. 예. 어쨌든 뭐 지금의 라인업에서 예. 안쪽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일단 건국대 수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떤 맨투맨 수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돌파를 시도했을 때 뭐 오프트 사이드나 예,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수비 선수들이 그 어떤 돌파하는 선수의 그 동선을 좀 리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서 계속 드라이빙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빨리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아직까지 3쿼터에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기준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네. 이기준 선수 용산고등학교를 나온 이제 180m, 180cm 가드입니다. 아, 저 선수 스냅이 참 좋네요. 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네 경기에서 그렇죠, 27분. 저런, 저런, 어, 그렇죠. 문상옥이 네. 블락샷 성공이 네. 됩니다. 사실 이번에는 패스보다는 자신이 공격을 선택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네. 아직 이진욱 선수가 확실히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송광민 왼쪽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네. 이진석 그렇죠. 안쪽에서 강병현이 도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이진욱 선수가 지금 수비를 놓쳤거든요. 네. 예, 확실히 좀 컨디션 회복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진욱 선수의 이제 부상 이후의 모습이 네, 그렇죠. 건국대학교의 이번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건국대학교 공격 네. 먼저 파고드는데요. 최영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돌파가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건국대학교고요. 확실히 건국대 선수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서 있게 되거든요. 네. 저거는 뭐 경기가 안 되는 팀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지금 저 정도면은 선수들 다운이 됐고 벤치도 좀 지지할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주장 선수가 모아서 야 우리 오늘 게임 이러면 안 된다. 네. 홈코트고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다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업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거 방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의 응원석은 조금 잠잠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기가 빠지죠. 예, 어쨌든 좀 응원을 하기에도 좀 점수 차이가 지금 네. 상당히 적지가 않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깝습니다. 네, 20번 류태용 선수가 이제 네. 올 시즌 첫 번째 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트 위에 들어가 있는 류태용 선수고요. 최영욱 단독 돌파 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병현 네. 오른쪽. 건국대학교는 어쨌든 대학생다운 패기를 예. 절실히 좀 요구해 봅니다. 이기준이 내준공 문상옥이 네. 돌아서면서 두 점 던져봤습니다. 네. 림을 외면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이진욱
스스로 해결합니다. 네. 두 점 성공. 저 장면은 마치 그 KGC 인삼공사의 가드였던 그리고 지금은 성원삼성에서 뛰고 있는 김태술의 어떤 예 그 플레이를 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경기가 있는 김태술 선수인데 그 선수가 저런 플레이 잘하거든요. 네. 예, 트랜지션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을 보는 척하다가 문상욱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연이은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3개째 따내고 있는 네. 이진석 강병현 뒤쪽 내줬고요. 템포 네. 조절합니다. 네. 샤크락 7초 남았고요. 외곽 쪽 내줬습니다. 강병현 문상욱의 석점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네. 방금 앞에 장면은 물론 신장의 열쇠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박스아웃이라는 기본기로 어느 정도 상대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이진혁 선수가 뭐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좋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치고 나올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4쿼터 건국대학교로서는 조금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고 그렇죠, 있고요. 예. 지금 뭐 건국대학교는 예. 어쩔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네. 3번 이상훈 선수가 나오고 남진식 22번 네.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뭐 어느 정도 승부에 대한 미련은 막 오래전부터 버리긴 하셨겠지만 네. 지금은 좀 더 하면서 좀 이제 아래 선수들까지 모두 좀 비용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식 선수도 뭐 1학년 학생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네.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앙대도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죠?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집중력이 떨어진 플레이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반전에 그런 고참들의 그렇죠. 플레이가 네. 확실히 생기가 있었고요. 네.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치입니다. 류태영 네. 첫 번째 자신의 네. 2017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승리를 하기 위한 승리 방정식의 과정을 차근차근 잘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큰형들이 뭐 어떤 큰 점차 리드를 만들어줬고 또 후배들은 어떤 열정, 패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예,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 결과를 끝까지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 A패스 이후에 두 점을 네. 올려놨습니다. 문상욱 네. 뭐 앞서서 또 이진석 선수가 해주는 뭐 패스도 되게 돋보였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팀이 유기적인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중앙대학교고요. 네.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요. 로우 플레이를 하고 그렇죠. 이진욱 네. 블락이었나요? 아니 블락은 아니었고 네, 지금은 네.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네. 혼전 상황 네. 공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앞쪽으로 길게 네. 강병현 스스로 해결합니다. 네. 지금 같은 장면은 상당히 공격 어떤 전개 과정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진욱 선수의 약간 어떤 마무리에 집중력이 부재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4분 54초입니다. 그렇죠. 예. 고행석 그렇죠. 오른쪽 예. 패스가 좋았죠. 남진식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천천히 볼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진석 왼쪽 문상욱 4쿼터 이제 양팀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둔해져 보이는 모습이고요. 성광민 주고받았습니다. 석점 많이 짧았습니다. 건국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요. 이진욱 스탑 점퍼 2점 성공시킵니다. 예,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계속해서 예,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서 점수차를 좀 좁히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이후에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상명대학교 전에서의 그 건국대학교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네, 모습이고요. 그렇죠. 예. 앞쪽으로 공 살려냈고요. 네. 고행석 뒤쪽으로 이진욱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진욱 선수가 그렇죠, 뭐 예. 네, 페인트 존에서의 계속 슛 그렇죠.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진욱 선수는 밖에서 강병현 네. 올라갔었는데요. 어떤 외곽에서의 능력보다는 저 페인트 중심에서 뭐 드라이빙이나 네. 뭐 점퍼의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최용계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돋보인 장면들이 4쿼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앙대 수비가 좀 헐거운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네. 계속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들을 다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예. 결과로 점수 차가 지금 예. 31점 차까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태현 네.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10번 최석원 선수도 네. 코트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경기를 뛰었고요. 2학년 동아고 출신의 최석원. 자, 중앙대는 어쨌건 저쨌건 뭐 대학교 경기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발휘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끝까지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공국대는 지금 앞선 한 2분 정도에 보였던 그들의 집중력 오늘 보여주면서 예, 점수를 계속 좁혀가는 그렇죠. 석점 터졌습니다. 네네. 건국대학교 네, 점수를 쌓아서 최대한 접근전을 펼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이들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뭐 이전 연세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네. 이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는 팀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무너지면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공 끊어냈고요. 4쿼터 네. 집중력을 발휘하고 네. 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바운드 패스 이진욱 주고 받았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네. 고행석. 그렇죠. 양팀이 지금 이제 득점을 주고받는 어떤 수비에서의 모습으로는 건국대도 역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가면서 득점 점수를 줄이, 점수 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성광민의 석점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중앙대도 약간 수비는 느슨해졌지만 어떤 선수들이 공격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면서 어린 선수들이 좀 경기에 좀 적응할 수 있게 그런 돕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들어갈 때 공 끊어냅니다. 이번 고성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31번 이진욱 선수가 나오고 고성민 그렇죠. 선수가 네. 교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앞에서부터 오랫동안 이제 가비지 타임이 됐고요. 네. 어쨌든 건국대학교도 어린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뒤쪽으로 넓게 내줬고요. 외곽 쪽 공 내줬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미들레인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강병현 앞쪽으로 치고 나올 때 씁니다. 파울. 그러게요. 예. 파울까지는 필요 없겠죠? 네. 양팀 선수들 뭐 4쿼터에는 파울이 많이 없었는데 네, 그렇죠. 건국대학교 파울 트러블에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배들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명이 있거든요. 네. 네. 상당히 오늘의 결과는 아 오늘 이렇게 내가 하필이면 이 경기를 보러 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또 후배들의 이런 네. 모습 보면서 네. 많은 또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 내가 좀 더 학교에 모기에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네. 예,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네.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진석. 그 지금 앞서 보여줬던 저 건국대학교 졸업생들이 네. 지금 지난 건국대가 6년 동안 계속 7년 동안 뭐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반면에 오늘 게임에서는 예, 좀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네요. 오늘 게임조차도. 건국대학교로서는 이렇게 또 네. 시즌 중에 아쉬운 네네. 모습 보인 시즌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뭐 패하게 되면 2승 7패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두 번의 승리 모두 조선대학교 최하위권 네.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건국대는 정말 유례없는 좀 아쉬운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고행석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네. 보너스 원샷 네. 얻어냈습니다. 어쨌든 뭐 중앙대학교는 지금 공격 수비보다는 공격에 많이 힘을 쓰고 있고 네. 예,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 틈을 이용해서 최대한 좀 득점을 좀 많이 좀 올려줘야 될 것 같네요. 고행석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킵니다. 네. 고행석 보시죠. 앞쪽 치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올려놨었던 고행석이고요. 네. 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1분 22초입니다. 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중앙대학교 바운드 패스 안쪽 파고들었고요. 와이드 오픈 문상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선수들 벤치에서도 그렇죠. 이제 또 네. 일어나서 환호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네. 저 선수도 보면 뭐 슈팅 자세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좀 많이 뛰다 보니까 또 호흡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예, 슈팅을 지금 성공 못한 것 같네요. 네. 안쪽 A 패스 받지 못했고요. 네. 라인 크로스 공격권 중앙대학교로 네. 넘어갑니다. 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접어들었죠. 경기는 네. 마무리를 해야겠죠. 경기는 뭐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성광민 뒤쪽으로 연결 문상옥 이진석. 어쨌든 예, 중앙대는 네. 지금 예, 계속 좀 연습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예,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패스의 흐름 이런 것들이 중앙대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있는 세트 오펜스 중 하나를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립니다. 건국대학교 공 끌어냈습니다. 덩크슛! 승리 자축이네요. 네. 아 지금 기분을 한껏 내봤었던 그렇죠. 장면이었고요. 네. 중앙대학교 다시 한번 공 끌어냅니다. 아, 건국대학교 선수들 네, 네. 좀 안타까운 그렇죠. 장면이 예,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캐나다도 이렇게 계속 턴오버를 범하는 건 좀 아니죠. 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렇죠. 경기. 예. 이제 게임 클락 13초 남았습니다. 네. 탑 쪽에서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뭐 풋백 선배, 성공. 선배들이 네. 이렇게 많이 찾아온 거 오늘 게임 끝나고 회식이라도 할 생각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네. 오늘 회식 분위기가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 이렇게 해서 4쿼터 종료가 됐습니다.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 많은 점수차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중앙대학교는 예, 뭐 그거에 앞서
이 게임 결과는 예, 경기 전에 보여줬던 두 팀의 양 팀들 분위기가 네. 그대로 반영이 된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과로 중앙대학교가 무려 29점 차 승리를 지금 챙기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조금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잠시 후 중앙대학교 승리팀 감독 인터뷰와 함께 선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양영석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반전에는 4학년 뭐 고참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고 후반전에는 또 젊은 선수들, 신입생 선수들의 투입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초반에 그 4학년들 위주, 결국엔 4학년들이 좀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연대라든지 또는 단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경기에 있어서 후배 선수들의 화이팅도 중요하지만 4학년들이 좀 더 팀을 리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늘 게임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4학년들한테 좀 요구한 게 있고요. 비교적 4학년들이 자기의 어떤 책임을 좀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우정 선수, 김국찬 선수, 뭐 4학년 선수들이 잘해줬습니다. 가장 잘한 선수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떤 좀 꾸준히 네. 네. 그다음에 어떤 흐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쪽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게 했던 거는 장교 선수가 네. 네. 그 꾸준히를 포함해서 이제 그 흐름을 조금 가져오는 쪽으로 가져오는데 이제 플레이가 조금 주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꼽자면 네. 네, 다 잘해줬는데 굳이 꼽자면 규호가 조금 그 흐름을 가져오는데 좀 일이 이걸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전에 인터뷰 박진철 선수가 이제 휴식 기간에 무엇을 할 거냐, 연휴 기간이 무엇을 할 거냐 뭐 여쭤봤더니 다음 주에 있을 연세대학교 경기에서 개인 훈련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줬습니다. 연세대학교전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뭐 1차전에 저희가 조금 저희가 준비한 부분이 발휘되지 못하고 지는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어떤 플레이보다도 예, 팀이 전체가 네. 예, 들어가는 선수 다섯 명 전체가 좀 유기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찬스를 낼 수 있는 뭐 디펜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좀 힘을 합쳐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뭐 시스템 정도 이렇게 지금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 잘하셔서 다음 연세대학교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현석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죠. 이우정 선수, 4학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정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반전 4학년 선수들이 함께 뛰었는데 네. 선수들 어떤 또 서로의 대화가 있었나요? 오늘 이제 4학년으로서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서 책임감 없이 열심히 하자고 해서 한 게 오늘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기 중간 중간 장규호 선수 동생이었죠. 장규호 선수 동생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장규호 데뷔해 프로에 대한 데뷔를 또 갈망하는 그런 치어풀을 보여줬었는데 선수들 이제 프로에 대한 욕심도 날 텐데 이번 시즌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최선을 다하면은 네. 이제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우정 선수 이제 전반전에는 선임 선수들, 4학년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었고 후반전에는 또 1, 2학년들 신입생 선수들이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1, 2학년 선수들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되게 이제 1, 2학년들이 네. 이제 그다음에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제 연습한 게 시합이 나온 게 네. 손쉽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연세대학교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보시고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전에 저희가 졌기 때문에 정말 이를 갈아서 꼭 이기겠습니다. 다음 경기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우정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건국대학교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었는데 건국대학교가 조금은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선수들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연세대학교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오늘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었는데요. 예, 건국대학교는 어쨌든 최진광이나 이진욱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어떤 부상 관련된 여파가 있었는지 제 컨디션을 보이지 못했고요. 네. 서현석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서현석 선수까지 3쿼터 후반에 좀 부상을 통해서 나가면서 완전히 팀 시스템이 해체가 되면서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만큼이나 치열해지고 있는 남녀 대학농구리의 순위 싸움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욱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